잠잠하던 휘발유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.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발표에 국제 휘발유 값이 급등하며 리터당 1,600원을 넘어섰습니다. 다음 주에는 더 오를 전망입니다.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의 한 셀프 주유소. 주말을 맞아 주유하려는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. 셀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유원들 페이가 세이브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유하고 있습니다. 하락세를 이어가던 휘발유 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이번 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,600.9원으로 전주보다 7.3원 올랐습니다.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,600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.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플러스가 지난해 대규모 감산을 시행한 데 이어 하루 116만 배럴을 추가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탓입니다. 실제로 3월 마지막 주에 배럴당 94.9달러였던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발표 이후 7달러 오르며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. It was described by a Saudi energy official as a precautionary measure. Was described as, you know, aimed at supporting the stability of the oil market. And, you know, I think OPEC Plus has made it a point. 다음 주에는 휘발유뿐 아니라 경유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 상승이 겨우 잡혀가던 국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TV조선 이유경입니다.